약간은 벌어진 모양인데 뭐 이렇게 때는 붙이고 이제 뒀는데 이번에는 네. 보니까 여기다 붙였어요. 네, 이건 연구가 안 되면 다릅니다. 보통 여기다 놓는 수가 많죠. 그럼 여기 두고 뭐 들어가고 막고 젖히고 이렇게 해서 씌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다 두어서 두는 건 좀 또 요즘에 많이 안 보는 신수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골자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이렇게만 늘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만 빈 생각을 해도. 네, 나오더라도. 네. 네, 안 되겠죠. 이건 이제 젖힌 수가 너무 좋고, 젖히면 늘어서 이 점이 이상하고, 이 점도 이상해서. 이건 지금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르는 수가 정수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주면 한 점을 따내서 이건 백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기세상 뿌리를 이어야 되고, 뿌리를 이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싸워야 돼요. 자, 오늘 재밌는 수 하나 설명해드리면, 밀고 나갔을 때, 저도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놓지 않고, 빈상각의 묘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뭐, 백은 빠지고. 이게 좋은 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이건 하나, 거의 새로운 정석 같습니다. 알아두면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놓을 수가 없고요. 뭐, 하지만 필연인 것 같아요. 예, 또, 장군 봉곤입니다. 또 안 놓을 수 없고, 젖혀 있습니다. 그럼 받고, 이을 때 그냥 막으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막는 게 좋은 수예요. 자, 그때 하나 치중을 받고요. 네, 이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런 수는 안 됩니다. 이수가 좋은 수예요. 네, 그러면 여기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열 수 없습니다. 호구를 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 하나 늘어야 되겠죠. 하나 밀어서 또 늘면 하나 더 밀고 네. 그리고 이제 살아두면 서로가 젖혀서. 살고 젖히는 데까지 어려운 네. 정석이다. 그러나 이 빈상각이 지금 뭐 저희 땀이 이런 식보다 이게 더 좋을 리가 있느냐 해서 이건 네. 아직도 미완성 정석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김밀이 초단이 변화를 꾀했어요. 네, 이 변화는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변화였어요. 네. 꽉 이었죠. 여기, 이거 빈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여기서 이건 없고요. 네, 여기서 바로 단수 치고 나오고 막았습니다. 네, 여기를 들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빈 생각을 두는 게 아니라 젖혔어요. 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막는 건 필연이고. 이런 데서 이제 덥석 오늘도 급공을 패라고 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급공을 해버리면요. 큰일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만 준다면 좋지만 네. 이건 바로 여기서 돌을 던져야 됩니다. 촉촉수가 나옵니다. 이런 수에 걸려들면 둘맛 안 나죠. 네, 이거 급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잠깐 숨을 한 템포 몰아쉬고 자중을 해야 됩니다. 자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느는 건 당연히 배로 걸리고 이럴 때는 꽉 막아서 술을 조입니다. 단수 있고. 여기는 뭐 안 낼 수 없죠. 네. 그리고는 이제 단수 끊어서 있고, 안 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움직이는 맛이 있으니까 한강 뛰어서 여기까지 정석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이게 지켰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지켰는데요. 네. 자, 이런 데는 뭐 이런 뒷맛이 네. 없나요? 저도 이게 겁나는데, 이게 만약 그냥 젖히면 쌍립으로 나가서. 네. 나중에 당장은 아닙니다만 시비거리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끼우고, 놓으면 단수를 몰고 따면 이리 모는 게 아니라 이리 몰아서 이면 쳐서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백중지세 흑백이 서로 둘만하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초반을 보더라도 정말 김밀이 초단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네. 기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수순 보시겠습니다. 네, 여류바둑결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준결승에서 누이나위의 부단을 꺾는다는 건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죠. 네, 열기사가 누이나위의 부단 벽 뚫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연말에 벌어지는 바둑 대상 시상식에서요. 네. 여자 기사상은 보통 박지윤 구단, 조혜연 8단, 루이나이웨이 구단에게 네. 돌아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김밀희 초단도 후보에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이를 꺾고 준결승에서 결승에 올라간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자, 삼성화재배 본선에 올라도요. 또 김밀희 초단이 대형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박정환 네, 4단을 이기는 실력이면 뭐 누구도 겁날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저곳은 축이 되나요? 축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히 젖혀서 끊었는데요. 지금 축머리 비슷하게 나왔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 축이 안 되는데 왜 축으로 몰고 나가는 바둑이 있나 그런 바둑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드디어 축을 몹니다. 축을 몰라서 모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되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누이나 아니고 나는 남자하고 같은 대국에서도 타이틀을 국수전을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때는 천녀로 불렸고 아직도 우리나라 최초의 구단 박재영 구단이나 조영 8단이 잘 못 넘지 않습니까? 네. 완벽히 넘었다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타이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 32강 토너먼트 세계대회 진출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지금 역시 축이 되지 않는데요. 네. 오늘 내용이 하도 재밌어서 우리 팬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축을 봅니다. 그래서 바둑을 배운 지 한 달이 되면 축 부지는 면했습니다. 아니 붙자 뜻지자 축은 안다 이런 뜻인데요. 축을 모르고 바둑 두지 말라 이런 격언도 있지만 축은 프로도 착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축 한번 나가는 데마다 일곱 집 손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양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괴롭다는 얘기죠. 그러나 백은 이제 한 점을 따낼 수 있어서 유한이 됩니다. 자, 또 몰겠죠. 네, 이 바둑을 두기 전에도요. 네. 그 한국 리그에서 김지석 선수, 요즘 정말로 잘 나가는 김지석 선수랑 그렇지. 1라운드에 출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김미리 초단이 너무 바둑을 잘 두어서 소위 말하는 달긴 바둑을 두 집 반을 졌더라고요. 그렇죠. 그 바둑이야말로 달긴 바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네. 자, 그래서 그때 그 인상이 깊어서 한게임 감독인 차민수 사단이 김미리 초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저 결과는 흑이 우세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빵 따내면 했습니다만 외벽이 너무 허술하고 흑이 실리가 좋고 네, 그래서 저 결과는 축을 몰았습니다만 네, 흑이 기분이 좋은 결과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젖혀서 저런 자리가 적어 보입니다만 침착하게 참아두는 수 저런 건 꼭 익혀서 배워야 됩니다. 그 자리를 당하면 아프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낙 짓고 어디가 큽니까? 자, 중앙도 거기 끊기면 너무 엉성하니까 하나 받아뒀습니다. 자, 이제는 두고 싶은 곳들이 많은데요. 네, 그쪽을 두어 왔고요. 위로 붙일 수밖에 없고 젖히겠죠. 네. 나가서 자 지금 저런 모양은 이제 위에서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이도 더 어린 후배 기사. 왜냐하면 여러 기사한테 나이로 볼 때는 박종환 사단도 어립니다만 네. 여러 기사한테 진다는 경우는 특히 박종환 사단으로서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죠. 네, 타이틀 홀더죠. 네. 자, 일단은 하변 쪽을 침입을 해놓고는요. 아, 그쪽을 두어왔네요. 네, 저 점이 첫 번째 김미리 초단에 네. 대세가 좀 뒤진 수였어요. 네. 왜냐면 그쪽은